이거에 광팔이를 해야 되겠네. 조국 영상 찍을 거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자, 아, 조국 자꾸 뭐 요즘 또 정치가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생각보다 비례대표 많이 의석을 얻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편에서 제가 계속 얘기는 드렸지만, 이게 참 웃긴 가위바위보가 벌어지는 형세거든요. 그냥 명리학적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총선 말고 다음번 대선에 나오는 후보를 놓고 봐서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붙으면 제가 볼때 이재명 대표가 같은 을유일지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저한테 그 댓글로 달아줬더라고요. 한동훈 전 장관이 의뢰일주라고 하던데, 의뢰일주면 저렇게 깐죽거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한동훈 전 장관 사주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그냥 보면 그렇고. 그래서 비슷한 을유일주라고 봤을 때, 어쨌거나 시련을 버티고 이겨낸 쪽, 당연히 뭐 한동훈 전 장관도 사법고시 보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건 있었겠으나, 두 사람의 궤적을 놓고 보면 단련이 더 많이 된 쪽은 이재명 전 대표이기 때문에, 아니 대표이기 때문에, 아니 전 아니지, 어이 큰일 나겠네 이것도. 하여튼 대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으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길 가능성이 명략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붙으면, 조국이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경인일주라서, 이게 이제 을유일주를 뒤집어 놓은 형상이고요. 거기에 더 세요. 그래서 둘이 붙으면 조국 대표가 이길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근데 그럼 조국 대표랑 한동훈 전 장관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 전 장관은 똑같은 을유일주니까 조국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구성을 놓고 보면 거긴 또 한동훈 전 장관이 이겨요. 이게 이상한 가위바위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정치 관련해서 올리면 하도 댓글이 막 난리라서 모르겠는데, 그때도 올렸더니 민주당 내에서 출마를 할 거냐 아니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랬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출마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비례 그 뽑기 위한 위성정당이죠. 거기에 가서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본인이 창당을 하고 돌파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당연히 이슈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고.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경인 일주고, 경인이라는 거는 경금은 이제 큰 바위, 그 밑에 있는 임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제인데, 조국 대표는 일대운이라서 내년에 이제 드디어 대운이 바뀝니다. 제가 왜 이제 올해 말고 내년에 좀 바뀌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딴게 아니고, 61세가 되면 이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와 본인의 금기운인 대운이 20년 동안 들어와요. 경금은 원래 기본적으로 큰 바위라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 뭐 판사, 법 이런 거에 잘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태어난 월주에 경진월이라 인수를 가지고 1, 10일, 20일, 30년 동안 다 인수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이제 그 상관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31세 대운하고 똑같은 병자시로 보는데, 그 상관을 좀 써가지고 약간 학생운동 한해 만에 했지만 결국은 부잣집에서 교육받은 대로 해서 제대로 된 코스를 갔던 거고요. 한 번도 본인이 자기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서 한건 없어요. 솔직히 뭐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지, 뭐이 사람이 정말 뭐 검찰을 개혁하고 싶었을까? 전 그건 퀘스천이에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알았겠죠. 그걸 근데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내가 뭐 법학과 교수니까 뭐 자문위원 이런 거 정도 할 생각 했겠지, 본인이 그걸 돌파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선택을 했겠죠. 한 다음에 이제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그냥. 그 51세 바뀐 그 대운부터 해서 그냥 그 넘치는 목을 갖다가 주체를 못하고 거기에 술토까지 들어오니까 또 화까지 난리를 치니까 본인 자신이 특히나 이제 옆에 있는 같은 경금까지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사람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된 건데 굳이 올해 총선이었을까? 저는 여기서 이제 퀘스천인 겁니다. 마지막 대운의 변화에서 한 템포 더 참고 어쨌거나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앤 이후에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결국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걸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난 댓글 달리면서 욕을 해대겠지만 그걸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많이 하는 업자들이잖아요. 완전히 그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는 업자들인데 그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거 공격받다가 자기 할일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뭐 주변에 천공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분 비슷한 뭐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얘기 안 해줬겠지 뭐 그리고 뭐 얼마나 그 학을 띄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근처도 못 오게 하겠죠. 뭐 그건 알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지는 가위바위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뭐 자꾸 뭐 왜 이름을 개딸이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왜 개딸이에요? 난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개딸 그러던데 자 그럼 그분들은 조국 대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합으로 치면 그런 거죠. A라는 집합이 있으면 나머지 A의 여집합은 다 싫은 거예요. 정치는 항상 그런 구도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면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싫은 거예요. 오늘도 뭐 문제됐던 거 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누가 뭐 비판하고 뭐 했던 사람을 막 온갖 사람들이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천에서 뭐 못 받게 하려고 그 난리를 친 모양인가 본데 그런 팬데믹 또는 어떤 그런 뭐 당연히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팬의 팬심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노래 잘하고 훌륭한 가수들도 거슬리는 법이에요. 웃긴 얘기지만 그런 거라서 특히나 정치는 그게 더 심하고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삼각구도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가 뭐 사주 보는 사람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모르고 뭐 남의 사주를 봐준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연초가 되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알 것 같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안 있는다니까요. 이거 안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어떤 회사의 리더 또는 그 나라의 수장의 사주를 가지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닌 쪽도 있습니다. 명리학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뭐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쪽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입니다만 그건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육친이라고 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모, 본인, 배우자, 형제, 자녀 그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인간관계 특히 나하고 가까운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래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책도 많이 보시고 뭐 기사나 이런 거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습득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정보가 어쨌거나 나한테 내재돼서 들어가 있어야 그런 판단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가짜뉴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왜곡된 정보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이 안 될 때는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 뭐 하는지 알기도 힘들었어요. 왜? 아침에 신문 봐야 내 지역구가 막 경쟁 지역구고 막 유명한 사람 나오고 해야 거기 한번 기사 나올까 말까고 어디 저기 뭐 사천 통영 막 이런데 뭐 지역구는 맨날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뭐 무슨 뭐 육선?
육선이면 24년째 국회의원만 하는 거예요. 직장을 20년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뭐 얼마 전에 어떤 분? 뭐 기사 보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가지고 11선 했으니까 44년 했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오보했다고 막 뭐 소송권에 만회해서 아 정정 드립니다. 중간에 뭐 장관 하시고 뭐 비례대표로 전환 돼서 없으시고 해서 33년 하셨는데 제가 44년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3년도 졸라 긴 거예요. 무슨 뭔 한 직업으로 30년을 해 뭐 그것도 선출직을 말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구에 누구 나오는지 뭐 이런 것만 알고 나머지 지역에는 관심도 없고 알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금방 볼 수 있고 내가 관심 가서 검색만 하면 금방 찾아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했을 때 내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이건 맞는 얘기 논리적으로 아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그리고 이거는 아니 이런 상황이 날 수가 있어? 아니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많은 막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정보를 취사선택합니다. 제가 옛날 대학 때 뭐 논술 공부도 했지만 대학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좀 했던 게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좀 균형 있는 시각 또는 여러 가지 균형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가면 항상 이제 신문이 좀 있었어요. 이런저런 신문이 있어서 항상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를 갖다 놓고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설들을 같은 내용의 사설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논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라는 거를 내 스스로 두 개를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기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사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 기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걸로 판단을 해보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거는 저 중심에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런 정보에 따른 판단일 수는 있겠으나 그걸 계속 비교하면서 뭔가 판단을 해보면 나의 판단력이 더 정확해지고 정교해진다라는 거를 좀 느껴지게 됩니다. 한 1년 넘게 해보시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회사 다니면서 임원분들 뭐 신문 보시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지만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의사결정을 해요. 그럼 벌써 잘못된 거죠.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의 한계와 내 머리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조국 장관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뭐 이제 대표라고 해야 되나? 아, 맨날 헷갈려. 근데 전 딴 건 모르겠고 이분의 부모님이 정말 이름을 잘 지어줬다. 장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조국 대표지. 이게 뭐 누가 좋네 어쩌네 나쁘네 아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예요. 정말 가위바위보. 그 가위바위보의 결과는 결국은 가위바위보는 안 내면 진 거기 때문에 내게 되어 있고 결국은 낸 상황에서 지금은 정확하게 낸 건 아니에요. 그냥 예측만 해본 거. 앞으로 이제 3년 뒤에 결국은 거론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사람 몇 없는데 그때 어떻게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걱정스럽고요.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저한테 상담 들으신 분은 항상 아시겠지만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나의 살림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금융회사 다녀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언론에 많이 안 나오고 그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맨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사과 한 개에 만 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사과 한 개가 만 원이면 배는 얼마일까? 자, 양파는 얼마인가? 누가 뭐 어디 만화 그려놓은 거 보니까 코 막고 양파 먹으면서 사과라고 생각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양파는 사과보다 싼가 보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소중한 인생이고 나의 소중한 시간이고 나의 소중한 목숨인데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와중에
당연히 정치 중요하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꼭 투표하러 가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저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 가족과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네. 조국이 그 어쨌든 간에 인기가 있으니까 청당도 했을 거고 이제 자기가 발걸음을 가잖아요. 그 조국의 사주라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목에나라는 것이 어떻게 매치가 돼서 좀 인기가 있는 걸까요? 아, 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을목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막 이런 사람 엄청 좋아해요. 왜? 경금이라서 좋아합니다. 조국이 경금이에요. 타고난 경금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잘생기고 뭐 하여튼 그냥 을목들이 바글바글바글 오 이렇게 좋아하는 그게 이제 을목과 경금은 을경합이라고 해서 금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게 어떤 물상이 있냐면 저 북한산 또는 관악산의 바위에 돌 틈에 그 힘들게 풀들이 피어납니다. 왜 굳이 그 수많은 씨앗이 거기에? 근데 거기가 경치도 좋고 자기 혼자 있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이런 경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행위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들은 경금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좀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거기다 을목이기 때문에 측은지심 있잖아요. 불쌍한 거지. 그런 게다 발동이 돼서 이분이 지금 센세이션하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을목들이 경금을 따르는 가장 또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카리스마 있게 뭔가 의사결정을 빡빡빡 하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우리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유는? 어떻게 뭘 하든 뭐 모르겠고 그냥 정한 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막뭐한 거예요. 그런 걸 을목들은 좋아해요. 근데 과연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걸 할수 있는 사주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운이 바뀌고 나면 본인의 금기운이 대단히 세지는 대운이 왔을 때 그런 걸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라요. 한 해가 너무 빨라요. 이게 근데 운이라는 건 내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정해진 거고 그 대운의 변화를 더 빨리 땡기고 싶었겠으나 좀 그런 게 이제 욕심이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대응이 바뀌지만 올해 돼서 내년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돼서 그 이제 당이 이제 창당을 해서 자기가 당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내년부터 바꿔서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 아닌가요? 그때부터 다시 힘을 받아서. 뭐, 그것도 맞지만, 돼서, 뭐, 이렇게 진출하잖아요? 집중 포화를 맞겠죠? 내년 입춘 지나기 전까지? 왜? 이제 타겟을 바꿀 거예요. 이재명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조국 죽이기로 다시 바꾸겠죠. 왜? 그게 더 이슈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또이 사람한테 스토리가 돼서 네. 이게 뭔가 좀더 시너지를 낼 수는 없을까? 어떻게? 자, 스토리가 되려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소설을 여러 번 읽지 않습니다, 잘.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나 똑같은 소설 막열 번씩 읽지, 일반적인 사람은 재밌는 소설을 본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요. 그런데 이미 재밌는 소설, 스펙타클하게 한번 읽었죠? 다음에도 비슷하게 공격할 텐데, 그거 똑같이 반복되면 그냥 지겨워져요. 그러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또 이거, 또 이러네, 또 이래. 또. 이러면, 을목들은 풀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금방 이렇게 갔다가 또 금방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면 반항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은 바람 따라 눕습니다. 하지만 계속 누워있지 않아요. 뿌리의 힘으로 다시 버팁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오히려 지지율을 더 까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분 옆에 계신 우리 천공스님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되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도 나름 뭐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조언 중에 뭔가가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면 또 뭔가를 하겠죠? 그 시련을 왜 굳이 겪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 본인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걸 땡겨 쓰는 느낌? 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 사람들 팔자예요.